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일반식 먹으면서 체중 감량을 너무 하고 싶지만 막상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만 있으면 이성을 잃고 어느샌가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져 일반식 먹으면서 자기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을 위한 일반식 먹으면서 체중 감량하는 가장 쉬운 탈 다이어터 입문자를 위한 방법입니다. 박수!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왜 체중 감량 중에도 오로지 고구마, 닭가슴살, 계란, 샐러드, 과일과 같은 누구나 생각하는 클린 식단으로만 감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식을 먹어가면서 자기 관리를 해줘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클린식으로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이제 나는 한동안 일반식은 절대 못 먹는다. 이거는 이제 나의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 음식을 더 원하고 더 먹고 싶게 만듭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당기던 음식도 갑자기 매일 먹고 싶어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먹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이어트를 여러 번 도전해봤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혹은 계기가 확실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해서 예를 들어 결혼식, 뭐 바프, 뭐 이렇게 확실해서 온리 클린 식단으로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목표 몸무게에 도달했어도 그 몸무게를 내 몸무게로 갖지 못합니다. 자, 바프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바프를 많이 찍으시니까 3주, 뭐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나 바디 프로필 찍을 거야 라고 목표치를 설정해 두죠. 그러면 그 기간만큼은 내 삶에서 바디 프로필이 0순위 혹은 1순위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하루를 무조건 고민도 없이 바디 프로필을 위한 선택을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오늘 운동할까 말까가 아니라 바프 며칠 남았어. 운동. 내가 갑자기 뭐 입이 터져서 먹고 싶어도 바프 디데이 21일이야. 참아. 이것만 하고 먹자. 이렇게 완전 0순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찍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준비하던 기간 동안 0순위던 바프가 사라지면서 우선순위에 혼동이 와요. 그러면서 일단은 엄청나게 참다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일반식이 평소보다 더 많이 당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난 다시 관리하는 패턴으로 갈 거야. 다시 그 바프 몸무게로 돌아가 보자라고 해도 바프 준비할 때만큼의 0순위로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힘이 돼주는 친구들이나 혹은 이 마인드를 잘 컨트롤해줄 선생님이 없다면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유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후에 꾸준히 유지해내는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일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친구들과 혹은 혼자 TV 보면서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모두 배제한 오로지 고구마, 닭가슴살, 계란, 샐러드, 뭐 이걸 랩해도 되겠어. 이런 음식만 먹으면서 체중 감량을 한 몸무게는 온전한 내 몸무게가 아니게 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 우선 첫 번째, 일반식에도 적당히 먹기가 쉽고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폭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도, 이렇게 난이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적당히 먹기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메뉴겠죠.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1인분이라는 양이 정해져 있는 깔끔한 음식들, 샌드위치, 김밥 같은 류는 적당히 조절해 먹기가 쉬운 편에 속하고 1인분 메뉴가 아닌 다 같이 나누어 먹는 음식, 피자, 찜닭, 치킨 이런 류는 좀 어려운 음식들이고, 그리고 가장 고난이도의 음식은 코스 요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뉴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도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메뉴별보다 개인차가 더 큰데, 누군가는 혼자 먹을 때 적당히 먹기가 어렵다고, 누군가는 가족들과 있을 때, 누군가는 친구들과 있을 때 특히 더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으니까 내가 언제 어려워하고 언제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별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특히 식욕이 왕성하고, 누군가는 점심, 누군가는 저녁, 누군가는 야식, 누군가는 자다가 새벽에 깼을 때 등등등일 수 있겠죠. 자, 난이도가 있음을 알았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탈 다이어터 어린이, 입문자니까 레벨 1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면 됩니다. 탈 다이어터 레벨 1,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실 왔어요.
다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든, 아점, 점저, 이렇게 두 끼든, 혹은 점심이랑 늦은 저녁, 이렇게 두 끼든, 각자 평소에 드시던 식사 횟수나 패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횟수를 정해두고 그 중에 한 끼는 일반식을 먹는 겁니다. 특히 내가 가장 배고파하는 타임에. 그리고 나머지는 샐러드와 같은 클린식으로 끼니를 챙겨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3시쯤에 강력한 에너지를 써야 할 스케줄이 생기면 점심을 든든하게 먹을 때도 있고, 혹은 요즘에는 계속 늦게 먹었더니 저녁에 너무 가볍게 먹어버리면 배고파서 다시 깨더라, 아니면 잠자기가 어렵다 할 때는 또 저녁을 충분히 잘 먹기도 합니다. 요렇게, 자, 우리 보통 평균 세 끼를 드시니까 세 끼로 얘기를 할게요. 욕이 아니고, 세 끼. 두 끼는 클린식, 뭐, 아침은 요거트볼, 간단한 과일, 뭐, 다이어트 시리얼, 점심은 푸짐한 샐러드 하고, 이제 저녁은 내가 원하던 일반식을 먹는데, 그냥 막 먹는 게 아니라 레벨 1짜리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레벨 1짜리 음식을 양을 생각해 두고 먹으면서 연습을 해 나가는 겁니다. 추천하는 레벨 1짜리 일반식 메뉴에는 대표적으로 샌드위치 먹는데 빵반 떼고 먹기. 이러면 사실 샐러드에 빵한 조각 오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비빔밥에 소스 조금, 밥반 공기. 요것도 뭐 샐러드에 밥이 들어갔냐 빵이 들어갔냐 뭐그 차이죠. 그리고 덮밥류에 밥반 공기, 국밥에 밥반 공기, 국에는 건더기만. 그리고 김밥 한 줄인데 주문할 때밥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충분합니다. 요 정도가 레벨 1짜리, 조절하기 쉬운 탈다이어트 레벨 1짜리 음식들이라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아직 일반식 조절이 어렵고 두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이 터져도 케어가 가능한 그런 음식들로 도전해 가면서, 그리고 메뉴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추천하는 양을 정해두고 남기다 보면 나중에는 양을 굳이 정해두고 먹지 않아도 음식을 즐기면서 먹어도 내가 기분 좋은 선에서 쿨하게 스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 나가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상태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상태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일상에 공존시킴으로써 맛있는 것도 기분 좋게 즐기면서 자기 관리하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을 수 있어요. 일반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약속을 완전히 버려두고 막 다이어트하고 고답게만 먹고 살 빼고 끝, 다시 일반식 막 먹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일반식이 두렵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쉬운 것부터 조금씩 먹어가면서 자기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일반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자기 관리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어요. 자, 이게 답니다. 너무 간단하죠? 가끔 이게 무슨 탈다이어트냐, 뭐 탈다이어트 뭐 결국에는 샐러드 먹고 고구마 먹고 닭가슴살 먹네, 이거는 뭐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랑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탈 다이어트는 자기 관리를 그만두고 먹고 싶은 거를 막 먹어도 뾰로롱 하고 핫바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일상의 행복한 것들을 모두 외면하고 포기한, 다이어트 나라에 갇혔던 우리들이 일상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의 약속, 회식, 술자리 또 즐길 수 있는 요런 자유로운 나라로 가는 요 과정, 천천히 걸어가는 이 과정을 저는 탈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르면 요 단계에 있겠네요. 저는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프리덤은 아니에요. 많이 먹을 때. 꽤 많아요. 이렇게 가장 쉬운 단계부터 도전하면서 익숙해질 때쯤에 조금씩 일반식의 종류, 그러니까 치킨, 피자 이런 것도 도전해 가보면서 천천히 난이도를 올라가면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반식도 더 다양하고 많아질 거예요. 먹을 때 마음도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탈 다이어트 레벨 1 입문자라 할지라도 너무 제가 추천드린 메뉴만 먹기보다는 우리에게 메뉴 선택권이 없는 날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떤 모임을 간다든지 할 때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은 랩업을 시도해보는 날이라고 치자라고 해서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을 먹어보고, 호라 생각보다 쉽네, 아니네, 그날 폭식을 했으면 슬퍼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 중국집은 어렵구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그래도 나는 중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직 나는 입문자지만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중국 음식을 즐기겠어, 혹은 다음에 먹을 때는 양 조절이 조금 더 수월하도록 미리 앞 접시에 내가 먹을 양을 덜어두고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기를 꼭 써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일기가, 이 정보가 많이 쌓일수록 고칼로리 음식도 빠르게 즐길 수 있어요. 이 통로를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이야기에 너무 공감하지만 일반 식만 먹으면 입이 터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이어트, 도전, 무너짐, 도전, 무너짐의 반복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복으로 인해 오히려 식욕이 더 올라갔고 그로 인해 다이어트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우리가 다이어트에는 관심도 없던 어린 시절의 프리함으로 혹은 주변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맛있는 걸막 즐겨도 살이 찌지 않는 분처럼 한 방에 갈순 없겠지만 이렇게 내가 너무 원하는 자기관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적당히 먹는 연습을 내 컨디션에 맞는 난이도부터 조금씩 연습해 간다면, 그리고 무너지더라도 꾸준히만 한다면 완벽한 프리덤은 아니지만 식욕과 항상 싸우기만 하던 일상에서 벗어나 식욕과 화해하고 순간의 행복에 더 집중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완전한 프리덤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도전 실패, 도전 실패를 반복했었거든요. 저도 성인 돼서 이 방법을 찾았고 오랜 기간 탈 다이어트를 지금도 하는 중이고 저는 탈 다이어트 고렙? 고렙 정도로 합시다. 저는 고렙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음식은 다 편안하고 쉬운데 아직 가장 어려운 게 엄마밥입니다. 그래도 제가 소화기가 약해서 조금만 많이 먹어도 그날 컨디션 심할 때는 그 다다음 날 컨디션까지 무너지는데 고향에 가서 엄마밥을 많이 먹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늘어져도 그때 나왜또 많이 먹었을까? 나는 멍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이건 나에겐 어렵군. 다음에 고향에 올 때는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적용. 이것도 안 됐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그거 하고 코스 요리 적당히 먹기 하면은 저는 이제 만렙으로 랩업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럼 다이어트 나라에 갇힌 많은 우리 지킴이 분들이 탈 다이어트 통로를 통해서 요 프리덤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맛있는 음식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제 유튜브는 계속됩니다. 아우트로 인사 없지 왜 이래? To be continued. 안녕. 아, 그리고 댓글에 레벨 1짜리 추천하는 음식이랑 양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혹시 그리고 선생님 이런 것도 이렇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싶은 거 있으면은 다른 지킴이 분들이랑 나눠주세요. 댓글. 안녕.